미국에서 상영 중인 우리 영화 괴물이 흥행 수입 20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개봉 6주 차인 괴물의 현재 누적 흥행은 약 191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괴물의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 배급사가 괴물을 현지 전역의 개봉관에서 순차적으로 개봉해 장기 상영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따라 200만 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 개봉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은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며 약 238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습니다.